이게 2, 3인분이라 쫄면은 나중에 먹고 떡볶이도 밥만 먹어볼게요. 오늘은 친구랑 같이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마침 양재에 있는 전에 갔던 주방용품 편지샵에서 플리마켓을 연다 그래가지고 구경도 하고 들어오려고요. 지금은 토요일 9시 반이고 원래 이번 주부터 벚꽃 축제 기간이라 그래서 여의도를 갈까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꽃망울도 이제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 말고 꽃놀이는 다음 주에 한번 가보려고요. 오늘 날이 조금 쌀쌀해진 것 같아서 이렇게 트렌치코트 입고 다녀올게요.
혹시 발사믹 식초 맛있는 거 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는 샐러드에 드셔도 되고 고기에다가 내가 소스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세계에서 제일 큰 올리브거든요. 7인분만하고 요즘에 올리브 솥밥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거 잘라서 드시면 진짜 좋아요. 진짜 잘 어울려요. 네, 네. 슈비뇽 블랑 아시죠? 네. 슈비뇽 블랑과 무스카스 블렌딩인데 맛있죠? 네. 감사합니다. 장기간 드는 게 문제. 맞아. 같은 자세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벚꽃 많이 피겠어요. 이제 벚꽃 너무 멋있어요. 네. 벚꽃길이 뭐 여의도도 있고 여기도 석촌에서도 있고. 아, 네. 오늘 덕분에 네, 즐거운 시간 있었습니다.
늦게 오나? 티켓 확인 도와드릴게요. 오늘 플리마켓 구경도 하고 제가 다녀왔던 마켓 직원분께서 구독자분이셔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누다 왔거든요.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제가 구매한 것도 있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맛있게 먹던 발사믹 식초가 또 떨어져가지고 추천받아서 한번 사봤는데 이게 마켓 가격이라 그런지 저렴하더라고요. 한번 새로 먹어보려고 사봤어요. 이거는 평소에 올리브 솥밥 되게 궁금했는데 알이 엄청 크게 나오고 맛있다 그러길래 이것도 사봤고, 이거는 미니 가위인데 캠핑 가면은 가위가 없을 때 은근히 불편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분리가 돼서 세척도 편해 보이고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서 한번 골라봤어요. 이거는 되게 작은 미니팬이거든요. 제가 계란후라이용 미니팬이 있는데 그 오래 썼더니 완전 망가져가지고 눈여겨보다가 딱 두 개 남았었는데 어떤 분이 하나 집어가시길래 저도 하나 남은 거 냉큼 집어왔어요. 이게 철이라 이렇게 녹이 생기긴 했는데 이것도 시즈닝해서 새 것처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플리마켓 가격으로 저렴하게 사왔고, 또 이게 은근히 묵직해서 가스레인지 위에서 중심 못 잡아가지고 비틀비틀 거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거기 직원분으로 계셨던 구독자님이 저한테 꼭 선물해주고 싶다던 아이템이거든요. 이게 아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이 대나무 젓가락은 전에 써보고 가벼운데 내구성도 좋아서 다시 골라봤거든요. 근데 이거랑 세트로 무광수저는 없길래 살짝 아쉬웠었는데 이 구독자님이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구해다 주셔가지고 진짜 감동했어요. 이렇게 선물 주신 게 제 구독자님이셔서인 것도 있지만 제가 전에 영상으로 매장을 담아가지고 많은 구독자님이 방문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감사의 의미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선물 주신 구독자님과 그리고 함께 영상 항상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막 이런 선물도 받게 되는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어가지고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도 진짜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먹던 소금이 뚝 떨어져서 소금이랑, 제가 최근에 계량컵을 깨트려가지고 이렇게 범랑으로 안 깨지는 거 한번 골라봤고, 이 민트 컬러림이 너무 예쁘죠? 이건 핫케이크 팬인데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 되게 얇은 주물팬이에요. 이거랑 이 제품 모두 다 시즈닝이 한번 필요한 거라서 지금 시즈닝 한번 해서 싸볼게요. 어우 손목 아파.
가위가 집에서 쓰기엔 되게 작아 보이는데 절삭력이 궁금해서 바로 한번 써보려고요. 올리브 알이 진짜 커요. 진짜 크대. 시간 좀 깊어. 타이머 12분. 12분. 지금 시작한. 불안해. 제가 솥밥은 웬만해선 마른 김에 싸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올리브 솥밥은 그냥 먹어도 풍미가 진짜 좋아요. 이 올리브 향이 되게 진하게 올라와요. 가능하군요. 반접은 케이스가 더 어려운 게 심한데 그래서 합격장이 생기는 것이 양면 치료도 너무
이 옷은 작년에 플리마켓에서 단돈 10,000원 주고 산 원피스인데 이게 색깔이나 질감은 마음에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스퀘어넥이나 깊이감이 있는 라운드넥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마치 오늘 꽃놀이 갈 때 이런 원피스를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조금 수선해서 입고 가보려고요. 네크라인을 조금만 이렇게 파볼게요. 이렇게 리폼해서 입어봤는데 처음이랑 느낌 완전 다르죠? 넥라인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로 잘 나왔어요. 이제 이 옷 입고 피크닉 갈 거라서 도시락도 싸서 준비해볼게요. 이런 무쇠팬에 계란지단 한번 붙여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완전 크기가 딱이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들어서 옮기기에는 조금 묵직한 정도예요. 와, 손목 나가겠다.
이나리는 유부초밥에도 쓸 거라 몇 줄기 남기고 김밥에 담아볼게요. 저 오늘 갑자기 집도 보러 가게 됐거든요. 지금 김밥이 터졌긴 한데 빨리 그냥 싸볼게요. 제가 이 집에 이사 온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거든요. 시간 진짜 빠르죠. 계약 연장 때문에 지금 집주인분이랑 연락 중인데 여기 집이 역전세가 되게 심하게 나가지고 지금 조율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3개월 남은 시점인데 만약에 재계약이 어려워지면 다른 대안을 또 찾아야 돼가지고 오늘 잠깐 집 좀 보고 그게 꽃구경 가보려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엄마표 신상 뜨개 가방이에요. 너무 예쁘죠? 보면은 요 안에 캔버스 백을 같이 떠가지고 되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졌어요. 먼저 친구랑 같이 집 보러 갔다가 꽃 구경하러 갈 건데 이번 주 꽃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잠깐 창밖만 내다봐도 벚꽃이랑 옹련이 완전 활짝 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수선한 옷에 좀 따뜻하게 가디건 하나 걸치고 다녀올게요. 솔직히 겹친단 말이야. 그래도 생각 잘 해야 돼. 맞아. 네, 길가긴 길가긴. 네. 거기도 시끄럽다고 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진짜 시끄러워. 새벽 특히 여름에. 아니, 실내가 심각해. 여기는 하이라이트. 이 집이 조금 더 좁은 것 같다, 이 방이. 하나, 둘,
빼요. 제게는 그래?